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전국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이렇게 완벽한 차량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포드 머스탱 쿠페 2022년형 5,000km밖에 안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관 보시면요, 여기 본넷부터 이 내려오는 라인 너무 훌륭하고 그냥 멋지다, 되게 훌륭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헤드라이트 부분 데일라이트 안개 등, 와, 너무 멋스럽고요. 전국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지금 보시면 이 라인 보이시나요? 되게 멋스럽고 이거는 정말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되는 차량인 것 같아요. 되게 환상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당연히 신품이에요. 그냥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인치 19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휠도 블랙 휠로 되게 멋스럽고 되게 뭔가 훌륭하게 그냥 진짜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신품 거의 9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 휠 흠집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날라갈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날라갈 것 같은 이 차량 어쩜 좋아요? 너무 멋있고요.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슉!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도 되게 뭐 좁지만 쿠페라서 이거는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스피커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와, 뒤쪽 테일램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뭔가 강한 인상이 확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흠잡을 거 전혀 없습니다. 흠잡을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슉 열었을 때, 오, 이거 보이시나요? 레드 시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열 공간도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스럽고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되게 멋스럽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오! 이 시동 소리 지금 완전히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5,086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룸밀러, 그리고 앞쪽에 하이패스 기계 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반적으로 너무 뭔가가 스포티해 보이고 정말 되게 멋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양쪽에 열선 시트, 여기 통풍 시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상 깜빡이도 아래로 움직이고 되게 무슨 비행기 조종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뭔가 스포티함이 엿보이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여기 콘솔박스도 보세요.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와,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고 뒤에 패들 시프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정말 멋있음이 탁 풍겨지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드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시트랑 다 깔맞춤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신차 보증 기간까지 남아있고요. 지금 이 차량이 신차 출고도 안 돼요. 신차 출고도 안 되고 전국에 딱 한 대밖에 없는 희귀템 차량이고 가격적인 부분도 당연히 완벽하고 깔끔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딱 한 대 저한테만 오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기간 당연히 남아있는 차량이고 신차 출고도 안 되는 그런 차량이라서 꼭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되게 좋은 가격에 나가고 있으니까 항상 박경훈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